양파 좀 주실래요? 예. 네. 예. 네. 15kg 두 개 양파 좀 드세요. 15kg짜리 두 개. 예, 예. 두 개. 15kg. 이거 실을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두 개 또 하고 또 가질러야 되겠다. 이건 너무 양이 많네. 그런데 구입하는 채소의 양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종류도 가지각색. 게다가 아직도 사야 할 물건이 줄줄이 있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아, 오늘이 월요일인데 시장을 두 번 보거든요. 월요일과 금요일.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사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 메뉴가. 네, 이거 나왔어요. 네. 자, 갑시다. 자, 잠깐만요. 네.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윤정 씨. 이 정도면은 무게가 상당할 텐데요. 한 번도 쉬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아, 빨리 시장 가서 놓고. 아, 또 오늘 이거 다 산 게 아니라 또 사야 돼. 아이고. 식당이 즐비한 골목길을 뜀박질하듯 걸어서 도착한 곳은 한 돼지갈비집. 가져봐. 하나, 둘, 셋. 아, 여기서. 여기서 드디어 임무 완수.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립니다. 저하고 언니하고 둘이네요. 아구찜 해물탕집이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만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메뉴 바꿔야 되겠다. 이러다간 잠수타겠다. 그래갖고 메뉴는 제가 싹 골라갖고 고깃집을 바꾸자. 사장님이라고는 하지만 가게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합니다. 아, 이제 1차는 썰고 2차는 볶아야 돼요, 이거를, 막창을. 근데 이거를 삶으면은 진국이 다 빠져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볶아야 돼요. 볶아서 언니가 저 바깥에서 이제 숯불로 꼬야 돼요. 그게 이제 3차가 되는데 숯불로 꾸는 것도 두 번, 세 번 저렇게 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많이 가요, 이 막창이. 손 많이 가는 작업들을 끝내면 굽는 건 언니의 몫. 언니 이거 지금 다 촛불 볶아 왔거든요. 그 언니가 하세요. 네, 잘 익었어요. 예. 네.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는 8살 많은 맏언니입니다. 동생이랑 45살이나? 이것저것 제가 경험도 다 많이 해보고 고생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연이 없고 온 거예요. 가게가 잠시 한가한 틈을 타 다시 주방으로 왔습니다. 오전에 산 30kg이나 되는 양파를 손질해야 하니까요. 윤정 씨 눈을 감고 양파를 썹니다. 아, 이게 눈물이 나요. 눈물. 양파 썰면 그러니까 눈 매우니까 그러니까 아예 눈을 감고 썰어. 아예 눈을 감고 눈물 나와. 콧물 다 나오는 게 양파야. 15년 넘게 식당 일을 해왔지만 양파 앞에서는 속수무책. 주방에서 눈물 바람입니다. 아, 엄청 눈물이라. 아.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또 짠하긴 짠하죠. 그렇게 화려하게 그냥 그렇게 얘가 그냥 있던 애가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마음이 무척 아팠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너가 이 일을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또 독하게 키웠어요. 야, 언니 집에 같이 생활할 때는 모든 걸 다 너가 이겨내야 된다. 주방에 하는 일부터 너는 배워야 된다. 가수로 살아온 세월보다 갈비집 사장님으로 살아온 세월이 더 길어졌습니다. 어떻게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허윤정 씨는 그야말로 타고난 실력자였습니다. 천재 가수라고 불리기까지 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노래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노래 연습도 하고 배우고 뭐 그렇게 9살 때 제가 독집 디스크를 냈어요. 낭죽골 처녀, 밀방아 물방아 한 10곡인가 12곡을 제가 독집 디스크를 냈는데 아 그때 노래를 굉장히 그땐 잘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고3 때 함정아 씨한테 그 사나이 곡을 받았어요. 쾌한 가사와 박진감 넘치는 곡 전개가 매력적인 노래 그 사나이는 허윤정이란 이름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대표곡. 80년대 당시 인기는 실로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디스코풍의 노래는 저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템포가 빨랐고 또 파워풀하게 노래를 그냥 뭐랄까 여자가 부르는 그 노래에 굉장히 세게 불렀기 때문에 많이 반응이 좋았었어요. 수입은 그때 괜찮았죠. 왜냐하면 많이 뛰었기 때문에 15군데, 14군데 막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하루에. 언니, 빨리 와요. 잠깐 먹고 빨리. 네, 알았습니다. 배고프니까 빨리. 자, 1번 세트 나가세요. 아유,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비벼. 내가 비벼 가거든? 그거 비벼, 빨리. 잘 해갖고. 냄새가 맛있는 냄새 난다니까. 밤 10시가 다 되어 먹는 자매의 저녁 식사. 이제 막 한 술 뜨려는데. 네, 어서오세요. 느긋이 앉아서 하는 식사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답니다. 밥 한 술에 서빙 한 번의 반복이에요. 바빠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어쩔 땐 교재로 먹어요. 오늘 같이 먹어봐요. 내가 할게. 갈까? 어디 가야죠? 공주요? 그렇게 꼬박 13시간을 정신없이 식당에서 보낸다는데요. 오늘도 밥 한 공기를 채 먹지 못하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중 가장 바쁜 주말입니다. 가게를 가득 메울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대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사장님? 네. 어디서 봤을까? TV 안 나오셨나? 옛날에 나왔죠. 허풍철은 사게. 네,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 사나이. 어떻게 하세요, 네. 사장님? 알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기억력 좋네. 기억력도 좋으시네. 어떻게 하셨어? 아유, 세상에. 그 사나이가 그리웠나 봐. 한번 해주세요. 그 노래요? 네. 아이고, 지금 불러야 되나? 그 노래를. 네. 그럼 자 잠깐 해볼까요? 예. 응.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수 허윤정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하루 중 가장 바쁘다는 점심시간.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어느새 주방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저 오픈벤치 하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픈벤치 하나 있어요. 덩달아 배우 김덕현의 손도 바빠졌는데요. 저 꽃빵입니다. 네. 잠시만 여유를 부려도 금방 주문이 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입니다. 냉채도 같이. 노련하게 밀린 주문을 처리하는 김덕현. 음식 올라가요. 예.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곧장 쌓여있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이제 손님들이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밀려오면은 그릇이 엄청나게 쌓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미리 그릇을 빼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그만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17년 동안 중식당을 운영했었건만 주방일은 해도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체 손님이 많은 날엔 서빙까지 도맡아 한다는 김덕현. 아까 갓짜장에 여기 있고. 아버지 이거 하나 더. 맛있게 드세요. 아, 예. 예, 예. 맞아. 여기 잘 나오신. 아, 여기 제가 좀 알바를 좀 하고 있어요. 원래 주문집을 했어가지고. 사랑과 전쟁 많이 나오시잖아. 사랑과 전쟁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나오는데. 금이야, 오기야에도 나왔죠.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 다 나와도 소용 없어요. 사랑과 전쟁이 바람 피는 거. 맨날 그거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가 왜 중식당에서 일하는 걸까? 배우들은 사실 안정된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을 못 받으면 그거에 따른 뭐 공백기간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가정을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한 달 반 만에 음식점이 정말 대박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그 급물살을 탔죠. 하루에 500만 원씩. 예, 그러면 한 달이면 1억 5천 아니겠습니까? 17년 동안 중식당을 운영했던 김덕현. 3호점까지 낼 정도로 맛집으로 소문났지만 6년 전 문을 닫게 됐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달리다 보니까 낭떠러지로 달리게 된 거죠. 오늘도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점심 장사로 바빠지기 전 준비를 서두르는 김덕현. 배우라는 체면보단 가족이 더 소중하기에 잠시도 쉴 수가 없답니다. 자, 짬뽕 나왔습니다. 1층. 자, 1층에 양장피 나왔습니다. 양장피요. 자, 팔고추 나왔습니다. 요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맛있게 드십시오. 서빙하랴 주방일 도우랴 정신없이 바빴던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모처럼 한산해진 식당. 원히트 원더 가수로 남게 된 이범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칼로 시키셨네 오늘. 아, 이것도 많아. 많아, 다 못 드셔. 다 못 드셔. 다음엔 두 개 시키셔. 어머니, 이거 아시는 분이에요? 이범아, 저기 가수님 잘 알죠? 이범아 씨는 너무 사모님을 너무 잘 만나요. 얼마나 싹싹하고 좋은지 몰라요. 진짜 좋아요. 하루 중 가장 바쁜 점심시간. 아내는 주방부터 홀까지 뛰어다니며 혼자서 일당 100을 해냅니다. 이별 아닌 이별 이후 공연과 행사 위주로 활동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수 활동을 해왔던 이범학. 아내와 가게를 열고 처음으로 노래가 아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씨, 뭘 떠올렸어. 어디 갔어? 아, 나 못 살아. 하루에도 몇 번씩 물 받지 말라니까. 물 또 흘렀네. 좀. 아, 됐어. 내가 밥없으면 왜 맨날 잊어버리지 이거? 그게 아니라 물 받지 말라고 바쁜 시간에는. 아, 나 이거 미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거 꾸준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씩 그래, 솔직히. 장군인 걸 잊어버리고 손님 가시고 보고 괜찮아 그러고 또 그랬네. 직원들이 뭐 실수해도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 오징어 먹고. 오. 그만해. 너무 화장이 잘 먹어서 사연자만 같아. 늘상 이제 일상이 그냥 저렇게 농담하고 막 그러는 거라 매일 저래요, 매일. 근데 그게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가씨 어디 사세요? 사장. 시계 볼 틈도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창밖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또 하루가 지났음을 알아채곤 합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함께하며 가게를 꾸리다 보니 벌써 8년째가 됐다는 이범학 부부. 고생했어, 오늘도. 오늘은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하는 날. 안녕하세요, 마누장이님. 아, 예,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김치만두 만들게. 아, 네네. 네. 평소 실수가 잦아 직원들도 0.5인분이라고 놀리곤 한다는 사장님 이범학. 그래도 만두 빚는 날만큼은 1인분 이상의 몫을 해낸답니다. 만두 가게를 하면서 하도 많이 만두를 빚다 보니 그 솜씨가 만두 달인 못지않다고 하네요. 하루 몇 개씩 만들었어요? 1200개 정도 만들죠.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몇 달은 저하고 제 아내가 거의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이 날개 죽지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참 옛날에는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아, 네네. 네. 가수 노래 이래서 만두 빚고 있지 뭐 그냥 앉았어요. 그때는 다 한물 갔나? 그런 생각. 코로나 시기였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했죠. 제가 직접 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성실하시고 두 부부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참 가족처럼 지내요. 그렇죠. 가족이 됐죠, 지금. 예전 가게를 접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돈 이야기 안 해본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이범학 부부. 가게 초창기만 해도 두 사람이 직접 하루에 천 개가 넘는 만두를 빚으며 절박한 마음으로 가게 일에 매달렸답니다. 아니, 어떻게? 신도가 왜 여섯 개밖에 없어? 아니요, 몇 판. 몇 판만 넣는데 지금. 어따 대고. 네, 어따 대고. 먹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모양이. 보기 좋은 떡이죠. 먹기 좋은 떡이 아니고요. 아, 그러네.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어? 잘 안 터져, 그리고 내가 만드는 거. 속을 많이 안 넣어서 안 터지는 거야. 좀 더 넣어도 돼. 그쵸? 우린 소비주라고, 소비주. 잔소리 하려고 한 거야?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매일 투닥투닥해도 서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불안해하는 아내를 당신 음식 솜씨면은 손님이 없을 수 없다. 늘 다정한 말로 토닥여줬던 이범학. 처음에는 이범학을 보고 왔던 손님들도 지금은 아내의 손맛에 반해 다시 착군한답니다. 드디어 식당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식자재 마트를 찾았습니다. 요식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식재료 고르는 일만큼은 직접 해왔다는데요. 신선한 재료로 제대로 맛을 내는 게 요식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요통선 선생님? 예, 예,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식단 하십니까? 예, 예. 힘들지, 예. 아이고, 예. 어쩌겠습니까? 한 달 만에 문 다시 엽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부부끼리 뭐 하면 되죠. 저는 지금 혼자라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예. 열심히 사시다. 예, 예, 그래,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게 바로 동병상련의 마음이겠죠. 누구나 힘든 시기, 특히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유퉁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유니폼을 딱 입으면은 지금부터는 또 내가 내 인생의 요리사로 또 바뀌는 겁니다. 주방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유퉁. 오랜 세월과 경험이 쌓인 덕분에 맛을 내는 데는 자신이 있다는데 까다롭다는 막창 손질도 직접 합니다. 월계 수입이고. 잡내를 잡아준다는 월계 수입. 그리고 또 다른 비법은? 들어가는 거는 제가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네? 못 가르쳐준다. 아, 뭐가 있어요? 그래, 카트. 카트. 카트 찍으면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 진짜요? 어, 어. 며느리, 아니 딸 미미한테도 안 가르쳐준다는 그만의 비법이라는데요.
드신 것 같은데. 예, 예. 우리 인체 좋은 건데, 네. 이것까지 가르쳐 주면은, 네. 이게 제가 연구한 게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닌데, 막창을 이렇게 압력솥에 삶는 경우는 저희 집밖에 없어요. 비법 재료까지 더해서 압력솥에 푹 삶아낸다는데. 그러면 부드러운 식감에 감칠맛까지 더해진 막창이 완성됩니다. 서비스 메뉴인 어묵탕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이제 뭐 대충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손님 오시면 이제 내주면 되지. 이젠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을 차례. 왔나? 형 봤지? 아니 우리 형님 고생 많지요. 가게 문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 준 고마운 지인들과 단골 손님들입니다. 어? 네, 잘 지냈어요. 아유 얼굴이 더 젊어서 되게. 네, 좋아야지. 내 되게 좋아하는 동생. 내 우리 동생. 네, 여기 그 자주 옵니다. 아무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먹고 싶었어. 왔습니다. 빨리 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소문도 많았지만은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트 1분입니다. 네. 주문이 들어오면 준비해둔 막창을 초벌구이에서 손님상에 내놓는데요.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초벌구이를 해야 불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는 막창이 완성된답니다. 아이고 형님 왜 이렇게 무심하게 또 많이 그래 한 달만에 형님 먹으려고 했는데. 막창 속에 대파를 넣어서 구워내는 대파 막창구이가 인기 메뉴라는데 절로 소주를 부르는 맛이라나요? 그리고 이곳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특별한 메뉴. 신청구죠. 일어나 한번 부탁합니다. 형님도 일어나고 우리도 일어나야지. 그래. 코로나 이기고 일어나야지. 고맙습니다. 바로 유통이 직접 불러주는 노래 서비스입니다. 영감도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일어나. 익숙한 듯 신청곡을 부르는 유토. 어려운 발걸음을 해준 고마운 손님들. 그리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노래이기도 하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하루의 고달픔을 풀어주기 위해서 막간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매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노래에 취해서 수제에 취해서 막창에 취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갑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연 와중에도 잊지 않고 제법 많이 찾아와 준 고마운 손님들.